얘 또 있네. 야, 네 정체가 대체 뭐야? 나비. 나비한테 말 걸고 있는 내가 왠지 한심해져. 이건 뭐지? 천사 조각상? 이런 게 왜 이런 데 턱하니 있는 걸까? 천사면 아까 그 동화랑 관련이 있는 걸까? 글쎄. 잠깐. 갑자기 아까 그 동화책에 뒷장이 넘어갔죠? 잠깐 뾰로롱. 그렇지만 천사는 매우 착하고 아름다웠으므로 모두가 천사를 사랑했습니다. 천사도 친절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껴 일주일마다 마을로 내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천사는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자 몰래 천사를 좋아하고 있던 한 나쁜 마법사가 질투에 눈이 먼 나머지 남자에게 저주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자는 계속해서 기억을 잃게 되는 저주에 걸리게 됐답니다. 저주에 걸렸어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화가 없었지만 저주는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설마 이번엔 여기까지인데? 너무 힌트를 많이 준 거 아니야? 이러면 내용이 다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재민 씨가 악당이고 얘가 주인공인가? 천사를 사랑하는 사람? 기억을 잃는 저주라. 왠지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야, 나비야, 이제 어떻게 할까? 나비? 어디 가는 거지? 나비, 나비. 나비 재수 없어. 커튼인데 움직이진 않아요. 네. 이쪽이야. 뭐지? 설마 또 정신이 혼미해져. 뭐야? 비루루루. 방금 뭐 봤는데? 사람이 있었어요. 또 방금 나비가. 아니 이건 또 웬 바다야? 이번엔 수영인가? 청인 3종 경기냐? 축하. 나 집에 갈래. 집에 좀 보내줘. 일단 좀 가기나 좀 해. 사람이 있었는데. 오! 바다를 걸을 수가 있어요. 잠깐. 뭔가 이상해. 내가 수상 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진행이 멈춘 영향인가 봐. 물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거지. 아무튼 수영은 안 해도 돼서 다행이야. 어디론 가야 되나? 이쪽이야. 이쪽에 또 뭐가 있나? 얘 육지네. 꽃밭? 또 그 천사인데? 금발 미녀. 이 여자 아까 그 남자 애인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산책 중인가? 내 생각엔 누굴 기다리는 것 같아. 누구? 파란 머리 남자? 글쎄, 기다린다면 역시 그 남자겠지? 오래 기다렸나봐. 좀 피곤해 보인다. 근데 말은 못하나봐. 그것까지 표현했다더니 정말 대단해, 대도서관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오네. 바람 맞은 건가? 사실 그것까지 표현할 BJ는 별로 없지. 출중한 연기력. 나비. 뾰로롱. 또 잠깐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보내버리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588 흥해. 1588 흥해.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저 이센즈가 누굽니까? 제가 다른 말 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비는 갑자기 왜 내리는 거지? 시간이 흐른 게 아닐까? 한 며칠쯤? 글쎄 일주일? 일주일이라. 그나저나 비 오는 날 바다에 들어가긴 좀 꺼려지겠는데. 어차피 물 위로 걷는데 뭐. 다행인데? 여기야. 그 여자다. 헐? 근성 쩐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여자 망신 다 시키네. 여자라면 좀 늦게 와서 일찍 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언니한테? 대체 누굴 기다리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 난 그거보다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오래도록 안 오는지가 궁금하다. 잠깐만! 진인이야! 뭐야? 비는 그쳤는데 왠지 굉장히 좁아진 것 같아. 아직도 있어? 표정이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우울해하고 있으려나? 의외로 화나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성격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의외로라고. 다시! 완전 좁아졌어. 부담스럽다, 야.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말대로 화나 있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닐까? 그럴 리가 없어. 여긴 네 기억 속인데? 그딴 걸 왜 표현하고 자빠졌어? 난 모르지. 금발의 연인이다. 표정이 없어서 생각을 읽을 수가 없다. 왼손엔 장식 하나 없는 수수한 금색 반지를 끼고 있다. 근데 이 여자 묘하게 낯이 익어. 왜지? 아무리 저쪽에서는 날 못 본다지만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붙어있긴 좀 부담스러워. 까탈스럽긴. 시끄러워. 나왔다. 다시 널 보셨다.
거의 엔딩까지 온 것 같은데 느낌이? 어딜 보고 있는 거지? 뭐가 있나? 뭐야? 저 사람은 바람 폈어?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뭐야 이놈은 어디서 튀어나왔지? 그리고 이놈만 현대식이야? 같이 가자.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아까 그 파란 머리 남잔데? 목소리도 멋져졌어. 머리색만 달라. 뭐야 사기꾼은? 잠깐! 사기꾼이 여자를 데리고 튀었어. 어째? 일단 진정해. 뭘 진정해야? 지금 눈앞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자가 기다린 게 파란 머리가 아니라 갈색 머리 남자였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건가? 근데 그러면 여자가 양다리라는 결론인 건가? 굳이 사귀는 사이가 아닐 수도 있지. 아니면 염색했다든가. 그런 경우엔 양다리를 해도 하등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도의적인 문제는 살짝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염색을 해봐서 아는데 저 머린 절대 염색한 게 아니야. 꾸리내가 안 났어. 그리고 저 분위기는 100% 연애 중이야. 느낌이 와. 삘이 온다고. 연애 박사신가 보네요. 하지만 연애는 얼마큼 해보셨어요, 선생님? 기억을 진행시키자. 그래. 야, 잠깐만. 저주에 걸렸어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화가 없었지만 저주는 날로 심해지만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어느 날 남자는 천사가 내려오는 날에 늘 만났던 꽃밭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하필 그 순간 남자는 천사가 누군지를 잊게 되었지 뭐예요. 이윽고 천사가 마을에 도착하고 남자를 만나러 갔지만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 기울였어요. 당신 누구죠? 남자가 저주 때문에 자신을 잃게 된 사실을 깨닫고 남자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을 하겠지만 남자는 천사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천사를 뒤로 한 채 매정하게 떠나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완전 초미녀가, 천사면 완전 초미녀일 거 아니야. 몸매도 좋고 와가지고 자기가 내 애인이래. 그러면 땡큐 이러고 이제 땡큐 완전 땡큐구만 이러고선 일단 그날 하루만이라도 영화라도 볼 거 아닙니까. 그걸 아니고 매정하게 떠나버리다니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뭐 다른 애인 있는 것도 아닌데?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못 알아들었다고 그랬지? 아니 하여튼 그렇다고 해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아니 저쪽에서 엄청난 초미녀가 옵니다. 천사니까 초미녀겠죠. 몸매도 좋고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쇼라쇼라 외국말로 걸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야 이 여자, 그리고 매정하게 떠나진 않는단 말이죠. 일단 그날 하루는 영화라도 보고, 아 영화 같이 그냥 뭐 아이언맨 같은 거 보면 되지. 왜냐면은 나는 자막 보고 그 여자는 원어로 듣고. 그렇지. 호감 있게 말을 걸어오는데. 그렇지. 수화도 있고. 어쨌든 다시 돌아갈까요? 아 그래, 이런 내용이었지. 이제 좀 가물가물히 기억이 난다.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이야기인데. 일단 진행이나 시키자. 아 그래. 자 어디 보자. 어딘가 뭔가 특이한 부분이 있을 건데 어디로 가야 될까? 다시 밖으로 나가나? 위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뭐야? 아니? 난 분명 바다 위를 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긴 어딜까? 글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인데. 처음에 왔던 그 저택이겠지. 바람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커튼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나가볼까? 무언가가 막고 있다. 그쪽인가? 이쪽이야. 침대? 여기서 누가 자는지 몰라도 제정신 아니야. 왜? 방 한가운데 침대를 놨잖아. 이런 놈들이 보통 맛이 좀 가 있는 편이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닐까? 그냥 그렇다는 거야. 왕자병 말기 증세일 수도 있고. 빨래를 하던 것 같다. 근데 왜 이건 이 방에 있는 거지? 이렇게 큰 저택에. 과학실험기구들. 과학용어들이 써져 있다. 어떻게 생각해? 뭘? 어려운 과학문제에 대한 감상 말이야. 별로 안 어려운데? 나 이과생인데. 알아보나봐. 그렇지 뭐 대충. 탄산칼슘과 약품에 대한 얘긴데. 탄산칼슘? 그건 뭐 쉽게 말하면 대리석이야. 그렇구나. 커피인 듯하다. 자 CaCO3 플러스 2HCl CaCl2 플러스 CO2 플러스 H2.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쉽네. 수학과 과학자서. 수학과 과학서적들. 여기도 책이 많네. 근데 여기 빈 공간은 뭐지? 상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상자 찾아야 되나? 거울이다. 작게 낙서가 되어 있는데 읽을 수가 없다.
약병들이 들어있다. 석회석으로 대리석을 만드나? 대리석은 따로 아닌가? 네. 돋보기가 있다. 가져갈까요? 네. 가져가고요. 책이야. 뭐라고 써있어? 제목이 안 써있는데? 펼쳐지지도 않고. 그럼 나중에 다시 와보자. 나중에 다시 오면 뭐가 펼쳐질까요? 대리석이 하면 달라요? 괜찮아요. 그 정도 오류는 뭐 쭈그러 게임이니까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원래 저장. 어떤 내용일지가 궁금하네요. 중앙에 문이 있지만 자물쇠가 걸려있어서 열 수가 없고. 아, 거울. 돋보기를 거울로 볼까요? 그렇지. 작은 글씨가 써져있다고 그랬지? 뭐라고 작게 써져있긴 한데 돋보기를 좀 볼까? 열쇠는 책꽂이 중앙의 상자에 넣어놨습니다. 열쇠? 여기 상자 말하는 건가? 그런가 봐. 근데 상자가 없는데. 누군가에게 남겨놓은 메시지 같은 거였으니까 그 누군가가 가져갔겠지. 까짓 거 네가 없으면 잇몸으로 풀면 되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네, BGM 좋네요. 대리석으로 만든 벽. 중앙에 문이 있지만 자물쇠가 걸려있어서 열 수가 없다. 혹시 뭐 화학식으로 어떻게 하나? 네. 화학실험기구. 화학실험기구. 아! 이 빨래. 그렇다면 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제가 뭐 염화칼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거 뭐 이렇게 녹이는 거? 근데 왜 이게 이 방에 있는 거지? 아, 아니구나. 아니었다. 부족물이었네요. 연기성이라 안 되는군요. 역한 냄새가 나는 곳으로? 역한 냄새가 난다. 이게 다 역한 냄새가 나는데? 시체가 들어있나? 역한 냄새가 난다. 뭐지? 보면 알아? 당연하지. HCL? 뭔 줄 알고 함부로 건드리는 거야? 염산. 염산?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약병들이 들어있다. 염산으로 녹여? 자물쇠를? 오케이, 그러나 보다. 염산을 뭔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약병이 있고, HCL. 오케이. 네, 염산으로 대리석을 녹인다기보다는 자물쇠를 녹이는 것 같습니다. 자물쇠. 자물쇠를 살짝 녹이면 되겠죠? 원래는 안전하게 마스크나 장갑 같은 게 필요하지만, 기억 속이니까 뭐 괜찮겠지. 내 생각엔 그닥 안전할 것 같지 않아. 알게무람, 망한 인생인데. 약병을 던졌다. 벽이 사라졌다. 됐어. 그래,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았다. 대충 레퍼토리가 읽히는구만. 염산 효과 짱 좋다. 보통 이렇게까진 좋지 않아. 꿈이니까 그런 거야. 어디 보자. 어디 볼까. 알 수 없는 말이 써져 있다. 적어도 한글은 아니다. 천사의 언어로 뭔가 써놨나? 뭐지, 이건 청소라도 하고 있었나? 화장대가 있다. 화장대에 몇 개 놓였지만 쓰지 않는 것 같다. 피아노가 있어. 이 방에 있는 사람은 피아노를 쳤었나봐. 그래, 당연하지. 바이올린이 있으니까 바이올린을 쳤겠고. 여성옷, 여성의 옷이다. 여성옷. 천사는 매우 튀는 옷을 좋아했군요. 이 가운데 빨간 옷이 굉장히 튀는 옷이죠. 저 위에 초록색도 그렇고. 뭔가 찢겨져 있는데? 무언가 종이가 찢겨진 흔적. 별건 없네. 다시 가볼까? 아무래도 여자가 살던 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보여. 근데 여기 그 파란 머리 그 이름이 뭐였더라? 한재민! 아, 그래. 그 한재민이라는 남자가 살던 곳 아니었었나? 디자인이 되게 비슷한데? 글쎄, 어떻게 된 걸까? 남자가 저주 때문에 자신을 잃게 된 사실을 깨닫고 남자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려 했지만 남자는 천사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천사를 뒤로 한 채 매정하게 떠나고 말았답니다. 천사는 남자가 언젠간 자신을 기억해낼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되면 늘 꽃밭에 가서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도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지쳐갈 무렵 마법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남자의 모습으로 변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죠. 천사는 남자가 오자 너무너무 기뻤어요. 남자로 변신한 마법사는 천사를 자신의 성으로 초대하곤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다 가둬놨었구나. 그러면 갈색 머리로 출연해 보건데 네가 악당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꼬맹아, 이거 지금 상황이랑 동화랑 너무 닮지 않았어? 너 설마 동화 내용을 네 잃어버린 기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아니겠지?
그럼 그 금발머리가 천사고 천사가 좋아하던 남자가 한재민씨 파란머리고 갈색머리는 마법사고 여기는 그러니까 마법사의 성? 여자를 속이려고 일부러 디자인을 한재민 집이랑 똑같이 한 건가? 말이 좀 되네? 하하 미친 그럼 이거 진짜 동화 내용이잖아 그러게 네 기억을 찾는 했더니 완전 삽질하고 있었네 지 기억이래 놓고서 왜 지가 안 나오나 했더니만 그냥 동화여서였냐? 진정해봐 그럼 여긴 내가 동화를 읽던 그 기억일 테니까 이 동화가 끝나면 내 기억이 나오겠지? 결론은? 빨리 진행시키자는 얘기야 이런 진행장 가자 써 어디 보자 이 책이 왠지 이제 움직여질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안 되네 정돈되지 않은 침대 빨래 그리고 밖으로 나가나? 힌트가 너무 쉽잖아 만약 그렇다면 그래도 얘가 마법사 아니겠지 설마 승현님 고맙습니다 중반까지 힌트를 너무 많이 줬는데 무언가 막고 있는 것이 움직여진다 치워주고요 어라? 여기 아까 그 복도 아니야? 그러게 정말 닮았어 아 여긴 마법사의 집이지 참 똑같이 만들어놨나봐요 남자 집이랑 이 조각상은 여기도 있네 잠깐! 뭔가 반짝였는데? 계단이 생각났어 계단이다 올라갈까요? 여긴 어딨지? 웬 수석이야 또? 어이! 이봐! 또 대답이 없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여긴 어둡지가 않아서 다행이다 또 사라졌죠? 꼬맹이가 잠깐! 여긴 한예민의 집인데? 한지빈의 집이랑 가깝게 사는구나 마지막 하나 스킵이라고? 이거 뭐야 어라 누구지? 그래서 그 녀석은 어디 있지? 어? 여서 안내해라 헐레벌떡 어? 이곳인가? 이거 설마 나한테 말 걸고 있는 건 아니지? 네 녀석이군 바디 체인지! 천사는 남자가 오자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남자로 변신한 마법사는 천사를 자신의 성으로 초대하곤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천사는 달라진 남자의 태도에 매우 슬퍼했어요. 천사는 슬펐지만 마법사의 하나뿐인 제자가 늘 곁에서 위안이 되주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마법사 제자가 있었구나. 이제 꼬마애가 제자인가? 제자는 마법사에게 속고 있는 천사가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하지만 마법사가 너무 무서워서 함부로 도울 수가 없었죠. 진짜 남자가 와서 천사를 구해주길 바랬지만 남자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등장인물 중에 마법사의 제자가 한 명 있었지? 그게 저 꼬맹인가? 네. 어디 보자. 바디체인지를 당했군요. 바디체인지까지는 아니고 복사했죠. 카피카피 능력. 계단 하나 더 생겼나요? 이쪽에 있구나 계단이야 올라갈까요? 갑자기 왜 여기로 왔지? 아니 이 사람은? 마법사인데? 왜 여기 있지? 아까 못 놈에게 잡혀가지 않았었나? 이제 어디로 가야 돼? 하하 저것인가? 쑥? 통과했어 어디지? 이봐요 여긴 열쇠가 있어야겠어 열쇠 좀 가져다 줘 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설마 난가? 내가 갖다 올까? 체인장을 염산병을 갖고 와서 던져줄까? 중앙에 빈 공간에 상자가 하나 있다 과거로 왔나봐요 열쇠를 가져가고 네. 떨어뜨려 열쇠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직접 열어줘야 되나? 열쇠로 문을 열었다 고마워 제자는 마법사에게 속고 있는 천사가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하지만 마법사가 너무 무서워 함부로 도울 수가 없었죠 진짜 남자가 와서 천사를 구해주길 바랬지만 남자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이 마법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천사는 성에서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너무나 오랫동안 천국에 올라가지 못해 몸이 매우 쇠약해져 있었기에 마법사의 눈을 피해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도망가려던 천사를 붙잡은 마법사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난 마법사는 천사에게 저주를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평생 그 녀석만 기다려봐라 다음이 또 나왔네 뭐였지 방금? 내용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 정리하는 것 같죠? 이 계단이 여기까지 나가면 끝일까?
올라가 보자. 어허, 어디 보자. 알 수 없는 말들이 쓰여져 있고, 천사의 방인데 여긴? 이 조각상 이게 왜 여기 있지? 도망가려는 천사를 붙잡은 마법사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난 마법사는 천사에게 저주를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방생 그 녀석만 기다려봐라! 천사는 저주로 인해 몸이 돌로 변해갔습니다. 제자는 천사가 걸린 저주를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제자는 마법사가 무서운 것도 있고 남자를 찾기로 했어요. 천사가 완전히 돌로 변하기 전에 천사를 구해야 했기에 신속해야 했지만 마법사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에 비밀스러워야 했어요. 마법사님께 들키지 않을 만큼 작고 눈에는 띌만한 그래! 나비가 좋겠어! 아, 그래서 나비로 변했구나. 아, 올라가 보자. 초상화를 그리던 중이었던 것 같다. 웬 초상화지? 뭐지? 그림에 세 명이 그려져 있어. 완성본이 아니라서 나머지 한 명이 누군지 알 수가 없네. 귀신인가? 마법사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 작고 눈에 띌만한 그래 나비가 좋겠어. 제자는 나비로 변해서 남자를 찾아갔어요. 남자가 기억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상황을 알리자 남자는 천사를 구하기 위해 건물 한자로 순해지고 마법사의 성으로 향했죠. 나비로 변한 제자가 길잡이를 해주어 단숨에 천사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답니다. 천사는 마법사의 저주로 인해서 이미 딱딱한 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남자는 돌이 된 천사를 손에 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이윽고 눈물을 닦은 남자는 한숨에 검을 쥐고 마법사를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올라가보죠. 천사! 천사야! 금발은 어디 갔고 또 이 여자네? 아까는 금발이었는데? 알 수 없는 말들이 써져 있다. 적어도 한글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옷이 하나가 없어. 내려가는 길? 안 내려가지는데 이거? 어허, 내 캐릭터가 머리띠 메고 있는 것 같아. 랄랄랄랄라 랄랄라 무조건 무조건이야 짠짜라짜라짜라 짠짠짠 네가 필요할 땐. 천사 노래 못 불러. 삐로로 이 부분 방금 좋았어. 네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라짜라짜짜짜. 가사를 적어놓을까? 무조건 무조건이야 짠짜라짜라짜라 짠짠짠. 뭔진 몰라도 되게 신나 보여. 남자는 돌이 된 천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이윽고 눈물을 닦은 남자는 한숨에 검을 쥐고 마법사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자가 돌이 된 천사를 보고는 갑자기 어디론가 가버렸기에 남자는 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저주가 다시 시작되어 남자는 또다시 기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죽은 충격 때문인지 저주는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자신이 누군지도 왜 여기 있는지도 잊게 되었고 심지어 숨쉬는 방법조차 잊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에 들어온 마법사가 그를 발견했을 땐 이미 남자는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는데 왜 숨이 끊어졌지? 이상하군. 내려가보자. 그럼 꼬마애가 남잔가? 아무것도 없어. 아, 숨쉬는 걸 잃어먹었다고? 아, 그랬었어? 내 읽고도 몰랐네. 미안해요. 아, 고마워. 난 드립인 줄 알았어. 그 정도까지도 심했다는 거지. 뭐야. 뒤늦게 성에 들어온 마법사가 그를 발견했을 땐 이미 남자는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죽은 남자와 돌이 된 천사를 보며 새삼스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그들에게 저주를 건 것이 후회가 되었죠. 마법사는 심란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 웬 악마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악마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며 마법사를 끌고 갔습니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그 악마는 바로 제자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마법사에게 복수하기 위해 제자가 악마를 불러낸 것이었죠. 하지만 악마를 불러올 때는 조건이 필요했어요. 제자는 남자가 자신의 무책임 때문에 죽은 걸 알고 남자와 같은 것을 잃기로 했습니다. 바로 기억이었죠. 그 후 악마에게 기억을 넘겨준 제자는 자신이 인간이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비가 된 채로 성 안에 남게 되었죠. 지금도 그 성 안에는 나비가 날고 있다고 합니다. 끝. 이럴 수가. 그렇다면 너의 정체는 바로 넌 나비였어! 마법사의 제자. 이름 없는 마법사의 제자. 그러면서 나비. 종으로 분류되지.
나비꺼 해. 나비로. 어디로 가야 하지? 설마 창문을? 어? 창문으로? 커튼이 움직인다. 안으로 들어갈까요? 아, 잠깐. 세이브하자. 이 책을 지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없었다. 없어, 없어. 지나가야 돼. 들어간다. 커튼 속으로. 아니, 저 남자는? 남자가 눈을 감고 앉아있다. 어, 저기, 이봐요. 이봐요. 빨리, 뭔가를 찾아야 돼. 기억을 끼울 만한 뭔가를. 어, 그림? 사진인가? 아, 잠깐! 이건 혹시 아까 그 그림인가? 저 아인! 이거 설마... 뀨! 어? 그래서 알아냈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이야. 어... 왜? 모르겠어? 어? 왜 그래? 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건... 지하실로 갔을 때 찾았던 동화책이야. 이제 책이 완전히 열렸어. 그런데... 그냥 내 생각일 뿐이지만 네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여기가 아닐까? 어? 나도 내가 뭔 헛소리를 하나 싶은데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 넌 아마 이 동화의 등장인물이 아닐까? 내가 왜 이러는지 책을 한번 보고 판단해봐. 아니야, 됐어. 고마워. 뭐? 그냥 잊은 채로 살아가는 편이 더 행복할 것 같아. 어째서? 이렇게까지도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 잊고 싶어서 잊었을 수도 있잖아? 그냥 잊은 채로 살자. 그런가? 하긴 그런 기억은 그냥 있는 게 낫겠지. 잠깐만. 그럼 난 왜 이 고생을 한 거지? 잠깐 동안이었지만 만나서 반가웠어. 또 만날 일은 없겠지? 그럼 잘 지내. 잠깐. 어. 아. 나비가 되어 돌아간 그녀. 엔딩. 잊어서 행복한 이야기. 플레이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야? 내가 뭔가 잘못했나? 진엔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진엔딩이 있어요? 진엔딩 어디서부터 뭘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게 분기가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책을 봐야 될 것 같다고? 계단 쪽이 어디지? 네. 커튼을 들어가면 안 되죠? 계단을 다 깼고, 그 다음에 나비가 있는 방으로 갔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네. 나비가 있었던 곳이 어디일까요? 미안합니다. 이거 키보드 소리가 너무 심하죠? 이 청축을 괜히 사가지고 프로게이머용인데. 천사 보고. 네. 뒤늦게 성에 들어온 마법사가 그를 발견했을 땐 이미 남자는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마. 아까 나왔던 얘기 또 나오고. 기억을 팔고. 이 사람은 끝. 어, 드디어 소리가 났다. 나비를 처음 봤던 곳. 그곳은 여기 아 그렇구나. 여기 좋았어. 진엔딩으로 갑니다. 여기에 19금 책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안 봐. 이거 뭐야? 올라가셨어? 왜 올라가셨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다. 아니 그림이 아니야. 사진이야. 어떻게 사진? 아니 이건 이 사진 대체 뭐지? 뭐야, 일로 기억이 진행됐어. 기억이 진행됐어요. 됐다. 진엔딩이 기다리고 있군요. 이 책이면 봐주겠죠? 그러고 보니 여기 책 한 권이 있었지? 이제서야 움직이네. 어디 볼까? 이거 일기인데?